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 토크쇼입니다. 네. 자, 오늘은 반도체 업종에서는 뭐 제 마음속의 원픽. 네. 우리 박영규. 그래서 생존하신 것 같아요. 아, 그 생각하다가 네, 그러니까. 좀 씹었네요. 네. 빨리 전달해 주세요. 예, 박영 연구위원 모시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에 기사를 보면서 좀 마음 아팠던 게 이게 반도체의 구력이냐, SK 하이닉스의 구력이냐.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네. 2위자를 좀 내주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SK 하이닉스의 구력이다 이런 식의 기사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있긴 하지만 다른 네, 또 여기 네. 그쪽에 그 산업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영향받는 게 좀 덜했을 거란 말이에요.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도 하고 반도체의 구력입니까? 하이닉스의 구력입니까? 똑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 역시 뭐 반도체 때문에 지금 주가 오른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예.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비중이 훨씬 높은 예. 그런 상황이니까 도대체 실적이 어떻길래 또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구력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거는 더 빠질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더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예. 저희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7만 원 밑으로 깨지면 거의 락바텀 형성은 좀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말씀하신 단기 실적 보면 3분기가 그래도 영업이익은 1.4조 원 정도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기로 보면은 지난 분기 대비 한 29% 정도의 영업이익 하락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 민감주의 시클리컬 산업에 이게 실적이 올라올 때 주가가 좀 강세를 띠는 이 하이닉스가 실적이 약세 구간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도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더욱더 이제 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일으켰던 거는 이제 4분기인데 네. 4분기의 실적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에서 흔히 기대하는 4분기 영업이익의 평균치가 거의 1조 원 초중반대 정도에 거의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한 달 동안 업황악화가 좀 더 되다 보니까 저희 추정 기준으로는 우리 추정 기준으로는 한 1조 원 아래 한 9천억 원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1조 하회 예, 4분기에 좀 나올 것 같고 이런 추세는 이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는 이제 가격 하락인데 아무래도 이제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그 원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 원가에서 대략 한 80% 내외 정도가 다 고정비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가격이 등락이 생기더라도 이 고정비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이익은 더 이제 훼손되고 가격이 조금 오르면 이익이 엄청 좋아진 소위 말해서 이제 레버리지가 이익단에서 많이 이제 발생되는 건데 이 가격이 3분기에 이제 D램 기준으로 거의 한 8% 정도 하락이 생길 것 같고 시장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이제 4분기는 다시 좀 정상화되면서 가격 하락이 뭐 한 4%, 5% 정도만 나오면서 하락폭이 이제 3분기 대비는 좀 둔화되지 않겠냐를 많이들 기대하시는데 최근 업황 보면 더 빠질 것 같고 4분기 D램 가격만 거의 11%에서 한 13% 내외 정도 거의 두 자릿수 때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서 이익이 좀 급감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건 공급 쪽 요인하고 수요 쪽 요인이 다 같이 저기 그 영향을 주는 거죠? 예, 다 같이 이제 공교롭게 이제 지금 현재가 가장 안 좋은 시기인데 왜냐면은 이제 상반기에 서버 고객들, 그러니까 D램 전체 수요의 한 35%에서 40%가 다 서버인데 이쪽 고객들이 이제 국내나 이제 중국 쪽에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면서 물량을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그 얘기는 예, 왜냐하면 혹시나 이제 라인이 그러니까 D램 라인이 셧다운 될까봐 네. 걱정을 해서 물량을 많이 가져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업체들 흔히 말하는 이 클라우드 업체들 그 업체들의 D램 재고가 상당히 거의 한 세 달 가까운 재고를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게 이제 3분기 넘어오면서 약간씩 소진이 되고 있긴 한데 보통 평균치 재고가 4주 정도라고 감안하면은 그거에 거의 세 배에 달하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고 떨어지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3분기에 재고가 떨어지게 되면 경험적으로 한 2개 분기 정도는 소요가 되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객들의 재고 상황으로 보면은 재고가 엄청 많고 수요가 약간씩 개선되고 있긴 한데 재고를 소진하면서 수요를 다 충당을 하다 보니까 D램 업체 입장에서는 수요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연초에 이제 증설했던 것들이 3분기에 공급으로 막 풀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공급은 또 늘어나고 양쪽에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황적으로는 이제 4분기는 3분기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겠죠. 고객들 재고도 떨어질 거고 공급 늘어났던 것도 이제 약간씩 이제 주춤주춤해질 거고. 근데 가격이 4분기에 더 빠지는 이유는 이 4분기 가격의 협상 시즌이 딱 지금이거든요. 아. 미리 이제 네. 가격도 협상하고 고정 가격, 예, 분기 단위로 계약하는 고객들이랑 가격도 미리 협상을 해야 되고 물량 계약도 다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업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계약이 들어가다 보니 4분기 가격이 조금은 더 많이 빠지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전반적으로는 뭐 거의 20%가량 빠진다. 예, 그 정도 빠질 것 같고 내년 1분기에도 가격은 추가락이 예상되긴 하거든요. 고객들 재고가 정상 범위 떨어졌다 하더라도 1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예요. 네. 서버도 1분기에 비수기고 모바일 쪽, 그러니까 흔히 스마트폰도 비수기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연말에 그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초에 이제 투자가 집행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하고는 다 다르네요. 그 공급 쪽이요? 아니 이제 수요 쪽. 아, 수요 쪽이요? 수요 쪽은, 예, 그렇죠. 예, 걔네도 이제 연간 계획을 잡고, 뭐, 반년치 계획을 잡고, 이렇게 이제 본인들 계획을 잡아가는데, 이, DRAM이나 NAND처럼 이 커머티 제품들 구매함에 있어가지고는 뭐, 월 단위로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분기 단위로 가져가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뭐, DRAM이나 NAND가 엄청나게 쇼티지가 나서, 좀 본인들이 이 물량을 가져오는 좀 불안불안하다, 이럴 때는, 뭐 1년 정도도 가져가긴 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분기나 월 단위 계약으로 좀 많이 그 공장 멈출 걸 생각해서 미리 좀 많이 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코로나 국면에서 워낙 이제 모바일로 뭘 많이 하고 네 언택트 상황에서는 뭐 서버 쪽에도 그렇고 많이 이제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쌓아놨던 것들도 좀 빠르게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았나 봐요. 예, 그 서버라는 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이 서버의 가동률이 좀 중요한데, 보통의 가동률이 거의 뭐 맥스치에서 계속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평상시에는 뭐 좀 아래서 움직이다가 쇼핑 시즌이나 뭐 이럴 때, 이럴 때가 이제 거의 트래픽이 막 몰려요. 클라우드 서버 고객의 이제 가장 대표 주자가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지만 쇼핑도 같이 하고 서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 시즌을 대비해가지고 서버를 상당히 좀 높게 가져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코로나 국면 때문에 언택 수요나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갖고 있던 서버의 가동률 대비로는 그렇게 막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장기 계약을 갖고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중간중간에 약간의 어떤 이런 단발성 이슈들은 충분히 기존의 서버 갖다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을 이야기하면서 좀 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SK그룹으로 간 이후에 실적은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 궁금한 건 프리캐시는 어때요 이쪽에? 프리캐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과거 대비는 캐시플로우가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 배당도 조금 하고 차입금 비율도 많이 낮아졌고 재무구조도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저 이 하이닉스로 있을 때 그때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늘 현금 부족. 예, 맞아요. 네, 늘 현금 부족이라가지고 실적은 뭐 조 단위가 나도 회사 내에 현금이 없는 거예요. 현금도 없었고 그때 당시 때 이제 채권 단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빼가고 그렇죠. 예, 많이 있었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됐다. 이렇게. 다 이제 채권당 물량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소진이 된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고요. 재무구조도 이제 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차트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보시면 요 시기나 금융위기 사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9년 금융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그때 한참 보면 이제 프리캐시가 마이너스 나오고 예 그때도 그랬고 2000년 초반 이 전 차트로 가면 더 있을 텐데 그 전으로 가면 사실 이 디램 업황이 되게 안 좋거나 막 이럴 때 하이닉스의 북밸류라는 게 있어요. 본인들의 이제 자본가치 대비 주가의 이 가치가 얼마나 되냐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게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한 배 밑으로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뭐 심한 경우에는 0.5배, 0.6배 그러니까 자본가치 대비 한 절반까지도 주가가 막 워낙 이제 그 이 네드셋이 너무 작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채권도 워낙 많고 뭐 부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금융위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캐시플로우가 좀 안정화되면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PBR 한 배 정도는 항상 지키고 넘어가고요. 단기적인 수급 이슈 때문에 약간 이제
언더슈팅 하는 경우가 이렇게 두 번 정도 있긴 했는데 그것도 거의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급반등을 하면서 한 배는 항상 지키면서 넘어왔었거든요. 지금 하이닉스 기준으로의 이제 북밸류 한 배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한 7만 원 정도 하고 내년 기준으로는 한 7만 4, 5천 원 정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락바텀이라고 하는 그 저는 이제 그렇게 예,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수급적인 이슈나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언더슈팅이 나온다고 쳐도 뭐 6만 한 8천 원 밑으로 가면은 상당히 네. 예. 지금 기준으로 한 돈만 원 정도 사이가 저기 이제 예.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예. 그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 보면 저점에 대한 부분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래로 여지가 크지 않다라는 네, 이야기를 네. 하신 건데 사실 이제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조금 더 악화될 만한 기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반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봐야 할지에 대한 의문은 생깁니다.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고 계세요? 그동안 뭐 저희 리포트 통해가지고 거의 한 4, 5개월 동안 하이닉스에 대해 좀 보수적으로 보좌 쪽으로 코멘트 드렸다면 최근에는 이제 리포트 통해 저희 뭐 홈페이지도 공시가 되어 있긴 네, 네. 하지만 좀 하이닉스를 저점 매수한 쪽으로 가보자 쪽이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업황이 계속 악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뭐 올해 연말부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연말 정도 가면 추세적으로 상승을 가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밸류에이션 이 상단까지도 계속적으로 업황 따라서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긴 할 것 같거든요. 네. 이 과거 추이상으로 업황 상승 곡선상의 이 밸류에이션 상단이면 지금 주가로는 거의 한 15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대비 거의 한 두 배 가까운 10배.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하이닉스 주가를 살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9월 달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재 반영도 많이 돼 있고 주가도 많이 급락이 돼 있는 상태고 또 하나 9월 달에 약간 호재로 보고 있는 게 그동안에 주구장창 계속적으로 빠졌던 이 디램의 스팟 가격의 하락이 좀 멈출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네네. 이 디램의 스팟 가격이 뭐냐면 디램이 이제 거래될 때 보통 전체 물량의 한 95% 정도는 고정가 컨트랙 시장이라는 쪽에서 다 물량 소화가 되게 됩니다. 이 컨트랙 시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아마존이나 애플 얘네랑 이제 삼성전자랑 거래를 하는 관계고 그러고 나서 남는 물량이 이제 스팟 시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는 대만 쪽에 좀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대만의 뭐 킹스톤이라든지 뭐 이런 유통사들이 영세한 수요처들과의 거래를 맺는 곳이에요. 이 스팟 시장 쪽의 스팟 가격은 물량은 좀 작긴 하지만 업황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도 되고 거의 데일리 매일같이 네. 거래가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가격의 이 변동에 따라 가지고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거든요. 근데 스팟 가격을 보면은 이 3월 이후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네. 거의 30% 이상 급락이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 디램의 스팟 가격이라는 제품 가격이랑 고정거래라는 제품 가격이랑 이 괴리도가 이제 업황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거의 마이너스 한 20% 정도 역 네. 프리미엄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 스팟 가격이 낮은 엄청나게 네. 이제 언더슈팅이 돼 있는 상태고 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3분기, 4분기 디램의 고정 가격 변동을 감안해도 이게 거의 한 8, 9% 정도 언더슈팅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뭔가 호재성 재료만 있으면 스팟 가격이 언제든지 약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아무래도 스팟 가격이 밀어 올려주면은 이제 고정거래가의 가격 하방도 좀 지켜줄 거에 대한 기대감도 붙을 수 있고 아 이제 업황이 좀 반등을 하는구나라는 네. 기대감도 투자자들한테 안심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좀 나오게 되는데 스팟 가격이 다음 달 정도에는 반등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동안 이제 스팟 시장 쪽에 이 DRAM의 공급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됐었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스팟 시장 쪽에 공급 늘어나는 것도 지금은 좀 멈춘 것 같고 또 재밌게도 이 스팟 시장은 저희가 그 현물 시장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네. 이쪽은 수요가 거의 상당 부분이 다 PC 쪽이에요. DRAM의 고정거래선이랑은 또 수요처가 다르거든요. 네. 이쪽은 뭐 서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이제 스마트폰이고 PC는 해봤자 뭐 10% 초반 정도 되는데 스팟 시장 쪽은 거의 대부분이 PC 쪽이에요. 네. PC는 노트북도 포함. 노트북 포함한 PC 쪽인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7월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지만 PC 수요가 서프라이즈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팟 시장만 이게 딱 놓고 보면 뭐 장기 추세야 이제 고정가 따라 가지고 같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9월 달 한 달을 보면 공급은 좀 축소되고 있고
수요는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고 가격은 많이 빠져 있고 그러면은 이 스팟 가격이 9월 한 달 동안 좀 반등해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전체 업황으로 봤을 때도 9월 한 달이 수요가 좀 강한 시기거든요. 원래도. 7, 8월 대비는. 네. 그래서 9월 달은 좀 하이닉스가 시장을 아웃퍼폼하면서 주가 반등을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번 주도 약간 반등은 나오긴 했는데 한 번에 반등이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연말부터 좀 업황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하이닉스 좀 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은 일단 집에 있는 PC부터 한번 바꿔놓고 보는 맞아요. 거죠. 뭐. 비싸지도 않은데 요즘에. 네. 근데 하이닉스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저점 뭐 PBR 기준으로 한 7만 원 정도 네. 이야기하셨는데 화이에 대한 제재. 가 포함이 된 밸류라고 봐야 할까요? 예, 이미 포함을 하고 있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영업하는 쪽이 크게 두 곳인데 하나가 이제 5G 네트워크 장비 쪽이랑 하나는 이제 스마트폰 쪽인데 네트워크 쪽은 D램에서는 수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크게 뭐 잘 보이지 않는 쪽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 스마트폰 쪽인데 스마트폰은 다행인 거는 대체재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화웨이가 생산을 못하면 나머지 어떤 업체들이 그 수요를 다 가져갈 오버나 비포나 화웨이가 판매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화웨이 그 스마트폰 사던 사람들이 안 사진 않으니까 화웨이 아니까 나 스마트폰 안 바꿔 이렇게는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부정적인 거는 4분기 1분기 약간의 비수기 동안 화웨이 물량이 좀 빠지는 국면으로 가게 되면 그것만큼의 이 단기 D램 공급량 증가는 조금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내년 1분기로 저희 눈을 좀 돌려보면 스마트폰의 신제품이 출시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죠. 스마트폰 하나둘씩 연초에 좀 바꿔가는 시기인데 그때 화웨이가 못 파는 거를 누군가는 가져가려고 혈안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업체가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애플일 수도 있고 중국에 있는 오포, 비보, 샤오미일 수도 있고 이 업체들이 화웨이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과잉 경쟁에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안 좋지만 어차피 내년에 좋다고 생각을 하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화웨이 이슈가 더 이상은 하이닉스를 끌어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건 결국 이연돼서 수요 예, 이연 수요로 좀 강하게 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SK 하이닉스 길게 했네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 사실 반도체 전망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설비 증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것 같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보다는 소재 쪽으로 가보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도 드렸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조금 수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반도체 그러면 뭐 저기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생각하게 되는데 코스닥 쪽에서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없어요? 코스닥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주목 못 받았던 회사들 중에 몇몇 회사들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상반기에 주가 주목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의 이 북밸류라고 하는 그 자본가치 대비도 주가가 더 싸게 거래가 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3분기 실적을 얘기 드리기 전에 회사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상장사인 하나머티리얼스의 지분을 33%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로 실적을 이제 묶어오게 되고요. 당기순익 쪽에서는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만큼을 이제 보유를 하게 돼서 하나머티리얼스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한 시가총액 4천억 정도 하니까 그것만 해도 한 1천억 원 중반대 정도의 지분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근데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가는 2천억이 채 안 되고 있거든요. 뭔가 악재가 되게 많았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영업하는 쪽이 D램의 패키징 쪽이에요. 이게 이제 D램인데, 이 D램이 이렇게 패키징을 이렇게 그 칩을 패키징을 하게 되고 다 완성된 이 칩을 테스트하는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후공정을 패키징도 하고 테스트. 예, 패키징 테스트, 후공정을 하고 있고 상장사 중에 SFA 반도체랑 이 업은 똑같이 이제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SFA 반도체랑 하나마이크론이랑 고객사 내 입지도 비슷했고 점유율도 비슷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비슷했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벌어졌거든요. SFA 반도체가 지금 거의 1조를 눈앞에 두고 있고 하나마이크론 한 2천억 정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한 2, 3년 동안 고객사 내 점유율이 갑자기 하나마이크론 많이 빠졌습니다. 예. 반대로 SFA 반도체 많이 올랐고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하나마이크론이 고객사 내에 이 점유율이 많이 다시 올라 원복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원복됐던 이 제품이 이 모바일 드램이나 모바일 쪽 랜드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다 전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실적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3월 달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모바일 수요가 급락을 해가지고 본인들은 점유율은 올라왔는데 물량이 빠져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목을 못 받았고 또 하나는 여기 차트 보시면 왼쪽에 이게 회화라 환율인데요. 네. 얘는 이제 브라질 법인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회화라 쪽에서 환율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 또 손실을 보게 되고 브라질이 또 코로나가 요즘에 되게 극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법인이 셧다운이 돼서 분기에 거기에서만 영업 적자를 40억씩 보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상반기에 점유율은 올라왔는데 스마트폰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져서 안 좋았고 브라질 락다운 되니까 라인 셧다운 되고 회화라 익스포저 빠지니까 악재가 엄청나게 다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로 저희 눈을 좀 돌려보면 모바일이 이제 회복되고 있거든요. 노트 출시되고 아이폰 출시되니까 모바일이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브라질도 지금 락다운이 풀려서 영업이 정상에 다시 들어갔고 헤아라다 보면은 지금 정상 궤도에 다시 이제 정상 범위를 안정권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 안 좋았던 것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되고 있고 또 하나 호재는 서버 드램에 대한 후공정을 지난 분기 말부터 처음으로 받아왔거든요. 아, 원래는 안 하던 부분. 예, 전방은 이제 삼성전자 쪽이고요. 네네. 삼성전자가 서버 드램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패키징을 따로 새로 받아와가지고 이 하나마이크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후공정 패키징이 모바일에 완전히 치우쳐져 있었는데 지금 서버 쪽으로 확장에 들어가게 돼서 약간 이제 다변화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안 좋은 것도 많이 끼치게 돼서 기존에 있던 패키징이 되게 좋아지고요. 또 하나는 비메모리 부분인데. 그 삼성전자가 지금 비메모리 쪽에 대한 캐파도 좀 늘리고 전략적으로 좀 밀어붙이면서 거기에 얘네가 하나마이크론이 비메모리 테스트 사업을 신규로 시작을 했습니다. 1분기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월 매출도 좀 나왔는데 공교롭게 요 전방 시장 제품도 다 스마트폰이었어요. 네. RF칩 RF칩을 포함해서 모바일 AP다 이런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그것도 일본이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못 나오고 시장에 주목을 못 받았는데 지금 3분기 들어서면서 그 물량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PMIC랑 터치 IC라고 하는 신규 제품도 3분기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뭐 하나마이크론이 비메모리 테스트 사업을 보게 되면 3분기, 1분기, 내년 3분기, 4분기, 내년 1, 2분기 이렇게만 가정을 해도 4개 분기 동안 매출액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는 비메모리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비메모리 쪽에서만? 예, 여기에서만 그러면 영업이익만 비메모리에서 한 100억대 초중반대 정도는 충분히 찍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메모리에서 반등이 되고 비메모리에서 올라오고 하나 머티리얼스 지분가치 반영하면 내년도 연결지 기준 영업이익이 한 9,500억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단기순익 기준으로는 지분가치 제외해도 거의 한 300억 후반대 정도 400억 가까이 시도할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2000억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도 싸고 북밸류 기준으로도 한 배 정도 미만이니까 잃을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우리 요 HTS상에 보면 이제 그 작년 주당 순익이 마이너스 86원 이렇게 되는데 요건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저기 그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반영된 그때는 이제 고정비도 상당히 부담, 물량도 안 좋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객산의 점유율이 많이 빠져서 힘들다 보니까 그게 작년에 좀 지금 이제 점유율 회복된 상태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마이크론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쪽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실적이 쭉 나왔었어요. 네. 얼마 전에 저기 그 뉴스가 꽤 있었어요. 저희 그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그 3위로 밀렸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엔비디아 이쪽에 여기 실적이 좋았던지 우리가 밀렸던지 그럴 것 같은데 이쪽 실적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좀 대표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예. TSMC가 이제 업계 2위 쪽으로 올라오기도 막 했는데 그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그 TSMC에다 이제 제품을 의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TSMC 최근의 실적도 보면 엔비디아가 물량을 좀 많이 늘리고 AMD라는 회사 늘리다 보니까 얘네는 설계하는 설계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라고 그래픽 카드를 설계해서 이거를 자기네가 공장이 없으니까 외주를 주게 되거든요. 외주 받아온 애가 이제 대만의 TSMC 쪽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전방이 지금 게이밍 쪽이랑 데이터 센터 쪽입니다. PC도 PC인데 이 GPU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가 일반적인 PC보다는 이제 게이밍 PC, 게임용 PC에 많이 들어가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쪽 수요가 좋아지든지
아니면은 PC 게임이 많이 활발해지던지 네. 양쪽이 어디가 좋아지면 좀 좋아지는 회사인데 작년이랑 그동안에는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실적이 되게 좋았었고 2분기에는 지금 게이밍 PC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가 많이 났어요. 2분기에 게이밍 PC 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지금 26%나 지금 급등한 상태고 3분기 보면은 이 게이밍 부분이 추가로 또 25%나 급등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건 가이던스인 거죠. 예. 저희 그 하이닉스랑 좀 비교해 보면 하이닉스도 게이밍 부분이 전방이긴 한데 이게 이제 PC 쪽에 녹아져 있거든요. 아, 근데 네네. 이제 보면은 디램 입장에서는 게이밍 PC의 전방 수요가 뭐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쪽이 아무리 좋아져도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렇게 뭐 크게 막 임팩트 있게 좋아지는 건 아닌데 엔비디아는 바로 영향을 받거든요. 네. 3분기도 지금 가이던스를 줬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상향하게 줘서 지금 주가가 좋은 상태고 근데 엔비디아는 그래서 당분간은 모멘텀은 많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데이터 센터가 좀 슬로우다운 되긴 하지만 게이밍이 좋아지고 내년에 데이터 센터에서 좋아질 때 또 같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보시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데이터 센터가 안 좋아요. 예. 하이닉스 여기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3분기 이 가이던스 보면 한 1에서 5% 정도 증가는 해요. 근데 2분기 매출액 증가 보면 거의 50% 정도나 네, 증가했던 네. 게 데이터 센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증가율 측면에서는 3분기 상당히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지금 디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게이밍보다는 데이터 센터가 훨씬 중요한데 3분기 수요가 좀 약세 기조에 들어갔으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하이닉스 주가 최근 주가 약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 끼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엔비디아 보시다가 얘네가 이제 뭐 분기마다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 이 가이던스 좀 좋게 주면 아 하이닉스 주가가 되게 좋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실적 나고 나서 하이닉스가 조금 주가 많이 밀렸죠. 예. 그렇군요. 또 살펴보면 업체가 또 있나요? 그 요거 이제 독일 업체고요. 네. 그 실트로닉이라는 회사인데 키움증권에서 거래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독일 쪽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썸코라는 회사가 똑같은 회사입니다. 어팡도 공유하고 있고 예, 실토닉이라는 회사랑 그 점유율도 거의 비슷해요. 일본에 어디요? 썸코라고 S-U-M-C-O. 일본 주식은 키움증권 거래되니까 네. 예, 그 업체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굳이 이 회사를 얘기 드리는 게 썸코는 뭐 컨퍼런스 콜에 이런 걸 일본 업체이기 때문에 진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네. 자세히 보려면 이 업체 이제 컨퍼런스 콜 보면 되는데 그 실적이 2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근데 주가는 빠졌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하반기에 이 하반기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줬습니다. 2분기 서프라이즈가 났지만 하반기에는 우리가 상반기에 대비 한 6% 정도 매출이 빠질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줬고 가장 큰 이유는 파운드리 쪽은 수요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메모리랑 나머지 사업부 쪽에서 웨이퍼 수요가 좀 감소할 것 같다라고 회사가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거랑 거의 얘기가 좀 일목상통하거든요. 소재들이나 장비들 전방 쪽에 어떤 증설 취소 때문에 물량이 좀 감소할 수도 있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재고 조정이 있으면은 뭐 실적이 좀 안 좋아질 테니까 그쪽 좀 조심하자는데 얘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트로닉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 국내 소재나 장비 업체들은 조금은 이제 이익 실현 구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 들고 있고 네. 이 실트로닉이나 썸콜을 이제 어느 시점에 살 것이냐인데 얘는 이제 디램을 약간 후행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웨퍼는 디램이나 낸드를 만들 때 들어가는 기자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디램이나 낸드를 만들 때 웨이퍼가 투입되면 이게 이제 생산이 돼서 나오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디램이나 낸드가 업황이 완전 호조에 들어가고 그리고 본인들이 웨이퍼가 좀 부족해서 구매량을 막 증설 빨리 해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되게 네, 좋은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올해는 이제 하이닉스 계속 눈여겨서 보면 될 것 같고 내년 연초 정도에 이제 썸코나 이런 업체들도 주가가 좀 반등을 세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 순차적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더 있죠. 웨스턴 디지털. 웨스턴 디지털은 지금 낸드 업체인데 그 2분기는 실적이 거의 부합하게 지금 나왔고요. 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요. 여기도. 아까 계속 이제 네. 디램만 얘기 드렸지만 랜드도. 랜드는 지금 업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랜드는 업황 반등이 나오려면은 내년 한 가을 정도 가야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걸리네요. 지금 보여요. 네.
그 5월 달에 산업 인덱스 자료를 쓰고 이 자리에 와서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랜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 대비 이익률 격차나 기술 격차를 상당히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업계 내의 어떤 과잉 경쟁이 공급 증가를 인한 과잉 경쟁이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 웨스턴 디지털은 이 랜드를 만드는 그 판매하는 회사고요. 랜드에 대한 이 기본 제품은 일본에 있는 키옥시아에서 구매해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경쟁력이 키옥시아에 엮여서 움직이거든요. 네, 네.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주가 메리트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보통의 경우 이제 디램이 움직이면은 이 랜드를 하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 주가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긴 한데 지금은 약간 디커플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미국 주식 관심이 있으시면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처럼 지금 사봐도 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는 조금은 예, 보수적으로 예, 보수적으로 당분간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가격 얘기나 다 했고 그렇다면 네. 마지막으로 네. 간략하게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좀 정리하는 뜻에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좀 종합해 보면은 이제 그동안 한 3, 4개월 동안에는 중소형주 위주로 플레이하는 게 좋았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추천을 많이 드렸고 대형주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고 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략적 수정에 한번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동안 수익 실현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뭔가 포트 조정을 해가는 게 올해 연말까지로 봤을 때 주가 수익률이나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굳이 이제 코스닥 쪽에 좀 반도체 코스닥 쪽에 관심을 가지려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나 뭐 이번 달 초에 또 리포트 썼던 회사가 있는데 뭐 그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도 네. 있고 이런 이제 하반기에 좀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지금부터는 좀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